스페셜한 빅키 뮤직 레코드 그 두 번째 시간 저 제이 그리고 성공 그쵸 함께했습니다. 자 오늘 어떠세요? 오늘 뭐 영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또 이렇게 스테이션에서 빅키 뮤직 레코드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참 저희가 막 평소에 막 뭔가 저희의 이제 과거나 뭐 저희가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. 맞아. 근데 이제 약간 이런 통과를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의 뭐가 걸어온 음악 여정을 한번 들어보니까 되게 예전 생각도 나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 또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아 저는 뭐 굉장히 정국 씨와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그런 또 멜론 스테이션 빅 뮤직 레코드를 좀 이끌어가서 굉장히 또 재밌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탄소년단의 여정들을 짚어봐서 또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뭔가 다른 멤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.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. 네.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남은 멤버는 두 명인데요. 네. 네, 그래도 재밌으니까 다음 멤버들에 대한 뭐 힌트 같은 거 하나 알려줘볼까요? 네네. 혹시나 이 두 멤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? 이 두 명은 대체불가입니다. 아, 네. 아직 너무 큰 힌트인가요?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미님으로 이제 모두 맞히실 그렇죠, 수 있는 그렇죠. 굉장히 대체불가한 멤버들이요. 이거는 네. 뭐 완벽한 힌트를 줬네요. 네네.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올 두 명의 멤버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금방 다시 또 이런 시간 함께하고 싶네요. 네,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